자,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181페이지 제2절 계약의 효력입니다. 필수 기본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1번입니다. 계약의 효력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1번 민법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뭘까요?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고 하는 권리가 동시항변권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동시항변권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그 권리 행사 청구를 저지하는 거 막는 것에 불과한 거거든요. 따라서 쌍무계약의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권리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X가 됩니다. 2번 이행기가 서로 다른 경우 선이행의무자죠. 이 선이행의무자는 동시이행항변권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인데 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렇게 정리할까 봐요. 선이행의무자 먼저 이행하기로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다만 선이행의무자도 예외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죠.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죠. 다시 말하면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더라도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선 이행 의무자도 동시 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지문 볼까요? 이행기가 서로 다른 경우 선 이행 의무자는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언제나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X죠.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선이행의무자도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2번은 X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건데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이행을 지체하던 중 상대방의 후이행의무자죠.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선이행의무자도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번입니다. 위험부담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채권자주의를 취하고 있다. X.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위험을 부담한다. 채무자주의죠. 4번.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무이행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거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그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돼서 말 그대로 당사자가 바뀐 경우에는 새롭게 바뀐 당사자가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권 인정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맞는 것은 4번이고 4번이 답이네요. 2번 문제입니다.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거죠. 일단 유치권과 비교인데 유치권은 담보물권이죠. 담보물권인데 유치권에 특유한 소멸사유 중에 뭐가 있습니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유치권에만 있는 제도고요. 동시이행항변권은 그런 제도가 없는 거죠. 따라서 1번 동시이행항변권은 유치권과 달리 상당한 담보의 제공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 X. 상당한 담보의 제공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유치권만인 거죠. 답은 1번입니다. 2번 권리가 소멸이 됐든 아니면 계약이 종료가 됐든 무효든 취소든 해제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2번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영도 의무 사이에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된다. 맞는 질문이죠.
3번입니다. 자, 이거죠? 자,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 주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 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선이행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후이행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 이행 항변권을 찾는다가 아니라 갖는다겠죠? 3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4번. 동시 이행 항변권을 가진 자는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 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 동시 이행 항변권의 가장 중요한 효력인 거죠. 5번입니다. 자, 동시 이행 항변권이 인정된다면 이행하지 않더라도 4번처럼 이행 지체가 아니에요. 주장할 필요는 없는 거죠. 동시 이행 항변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 지체가 아닌 겁니다. 다만 이러한 동시 이행 항변권이 재판에서 문제가 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지만 고려해 줍니다. 재판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동시 이행 항변권 행사 여부를 판단해 주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현실과 재판에서를 둘로 나눠서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5번 판례에 따르면 동시 이행 항변권 이를 주장하지 않는 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법원이 재판인 거죠. 직권으로 고려할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인 거죠. 답은 1번입니다. 3번입니다. 동시 이행 항변권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할 수 있다. X 재판 과정에서는 주장을 해야지만 법원이 고려해 주죠. 답은 1번입니다. 2번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에 인정되는 권리고요. 3번 공평의 원리에 터잡아 인정되는 권리고 4번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외워두십시오. 상계라는 것은 줄 돈과 받을 돈을 까버리는 것을 우리가 상계라고 하고요. 자동 채권에 동시 항변권이 붙어 있으면 상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동시 항변권을 침해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외우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계가 시험 범위도 아니고 자동 채권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이거를 시험 범위 아닌 걸 제가 설명드릴 이유는 없는 거고 우리는 그냥 외우자고요.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자동 채권으로 뭐 할 수 없어요? 상계할 수 없습니다. 5번 항변권의 성립을 유효하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된다. 따라서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 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4번입니다. 유치권과 동시 이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기억, 유치권과 동시 이행 항변권은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X. 왜요?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것은 유치권만 그렇죠. 4번.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한 생긴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죠. 채권을 담보하는 게 뭐예요? 유치권이죠. 디귿번 유치권과 동시 이행 항변권은 동시에 서로 병존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디귿번도 이런 거죠. 자, 갑이 시계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을이라는 시계 수리공예에게 가서 시계를 수리를 맡긴 거죠. 그러면 당신이 내 시계를 수리해 주면 돈을 주겠다. 수리비를 주겠다. 이거 일종의 뭐죠? 도급 계약인 거죠. 따라서 갑이 도급계약은 쌍무계약이니까 갑이 수리비를 안 주면 나 수리 못해주겠다 동시이행 항변권을 을은 갑에게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요 수리비는 시계로 부터 발생했죠.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을은 이 수리비를 이유로 무엇을요?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을에게는 동시의 항변권과 유치권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고요. 따라서 디귿번 유치권과 동시의 항변권은 동시에 서로 병존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1번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이죠. 담보물권입니다. 동시의 항변권은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는 이행거절 권능인 거죠. 맞네요. 따라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 1에서 5번이 답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위험 부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이죠. 1번 민법의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는 쌍무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죠. 자, 왜냐하면 만약에 채권자에게 귀책 사유 고의 과실이 있다면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채무자의 매도인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는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게 됩니다. 맞네요. 2번 종류 채권에는 특정 전에는 위험 부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맞아요. 자,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런 거거든요. 후발적 불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능은 객관적 불능,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경우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주관적 불능 원칙적으로 불능으로 처리되질 않아요. 그러면 종류 채권인 경우는 똑같은 물건이 대단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물건이 망가지면 다른 물건으로 대신 두면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종류물의 경우는 불능 문제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능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는 위험 부담 문제가 뭐죠?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맞는 질문이죠. 3번 주택의 매도인이 잔금을 받기 전에 미리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를 해 주었는데, 자, 원칙적으로 매도인인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지만 인도 후에는 매수인인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 옆집에 화재가 나서 연소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잔금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채권자인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는 사례니까요. 4번 채권자의 수령 주체 중에 채무자의 경과실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X. 이것도 위험을 누가 수령 주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되면 채권자인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쌍무 계약 당사자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면 누가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죠?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해볼까요? 자, 위험 원칙적으로 채무자,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매수인 채권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거나, 그죠? 5번이죠? 그 다음에, 채권자가 수령 지체 중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 4번이죠.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자인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한다. 이게 4번, 5번이고. 다만 3번은 뭐예요? 원칙적으로 채무자인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하지만 인도를 하게 되면 채권자인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이게 뭐죠? 3번이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특정한 건물을 갑이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 건물이 병이 방하여 소실되었다. 현행 민법상 권리 의무로 맞는 거죠. 자, 그러면 병이 방하했다면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고의 과실이 없죠. 후발적 불능이. 그러면 위험 부담 문제고 위험 원칙적으로 채무자인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채무자인 매도인이 원칙적으로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건물은 넘겨주지 않아도 되고 매매대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맞는 것은 2번 건물의 양도 의무는 면하고 대금 채권권도 총무권도 소멸한다. 이게 맞는 지점이 되는 거죠. 자, 적중 심한 문제입니다. 7번 A는 자기 토지 X를 B에게 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 등기 없이 임대하였다. B는 이 토지에 대해 유익비 상환 채권 1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 이 토지가 임대차가 기간 만료 후에 A에서 C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 A씨 간의 보증금 등 채무 인쇄 관한 약정은 없었다. C가 B에게 임노 요구를 한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자, 이것도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자, A가 소유자 임대인이죠.
빈인은 먼저 임차인 임차권자입니다. 근데 토지 임대차고 문제에서 등기가 없죠. 그러면 빈은 임차권에 뭐가 없는 거죠? 대항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C에서 ASC로 소유권이 뭐죠? 양도가 돼서 C가 새로운 소유자가 돼서 C가 B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첫째, B는 나는 임차권자이기 때문에 못 나간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고 등기 안 했으니까 대항력이 없으니까요. 두 번째, 임차보증금 안 넣으면 못 나간다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차보증금에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에 대해서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이 되는데 동시이행항변권은 물권이 아니라 이행거절 권능 채권의 내용에 불과한 것이니까 제3자에게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유치권은 성립할 수가 있고요. 유치권은 담보물권 절대권이니까 유치권을 이유로 씨에게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옳은 걸 찾는데 1번 B는 보증금 1억 원과 유익비 1천만 원에 관해 각각 유치권을 주장하며 보증금에 대한 유치권은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X. 2번 B는 보증금 1억 원에 대하여 C에게 주장할 수 없고 그죠? 유익비 1천만 원에 대하여는 유치권을 주장하며 C의 인도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게 정확히 맞죠. 답은 2번입니다. 3, 4, 5번도 반복적인 질문이고 비슷한 내용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갑소유 토지의 매수인들이 중도금을 그 이행기에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하기로 했다. 다음 중 틀린 거죠. 1번 갑이 이행채고와 함께 정당한 상당한 기간 내에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아, 이행기에 지급하지 않고 있죠. 자, 이거죠. 자,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입니다. 따라서 선이행 의무를 이는 동시에 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중도금을 안 주는 것은 이행교체고 채무불이행인 거죠. 1번은 맞네요. 2번 갑이 잔금 지급일에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면 을은 중도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배상금 및 잔금을 지급해야 된다. 3번 갑이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을은 잔금 지급일 이후에 중도금에 대한 지연배상 책임을 진다. X죠. 자,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시에 항변권 행사할 수는 없지만 이행을 지체하던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상대방이 잔금 및 등기 서류를 주기로 한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는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된다면 구에 이행하지 않는 것은 뭐가 아닌 거죠? 이행지체가 아닌 거죠. 따라 답은 3번입니다. 4번 갑이 잔금 지급일에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을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일정한 요건 아래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왜요? 채무불이행이니까. 5번 을이 대금 지급을 진지하고 중국적으로 거절하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또는 상대방의 동시항변권 소멸 지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할 필요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갑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인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87페이지 필수 구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